12번이요. 이거는 그 인간종이 계속 살아야 되나에 대한 얘기예요. 약간 환경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 앞에 대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앞쪽에 이제 뭐 지구가 고장났다 뭐 이런 얘기여서, 그러니까 지구를 고쳐서 우리가 계속 이 우주에서 사는 게 과연 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이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글인데요. 일단 쭉 볼게요. 자,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장하는 것이요. 그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즉, our genetic descendant, 당연히, 이제 뭐 유전적인 자손의 그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요. It's a meaning, 의미이자 목적이에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너왜 살아? 라고 하면은, 왜 사는 거야? 우리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 뭐야? 내 자손을 보존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얘네들이 대대손손 이어가는 거, 이게 내가 사는 의미이자 목적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지라고 일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라고 먼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우리 종을 지속하는 거를 보존하는,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동명사가 주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것일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뭐 물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지. 그런데 as intelligent animals, 지적인 동물로서요. 이 지적인 동물로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잖아요. 뭘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생물학적으로라기보다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지적인 동물로서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 뭐뭐 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죠. Preserving our genome, 우리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요 질문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대대손손 살아가는 거. 그치? 우리의 종을 멸종시키지 않고 이어가는 거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런 약간 좀 진화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 말고 지적인 동물로서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게 정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겠죠. 자, whether부터 cost까지 이렇게 묶일 거고요. 일단은 지금 요 부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쭉 체크해 두시고요. 자, 벗으로 인제 하고자 하는 얘기 나와 있는 부분, 내용이 살짝 바뀌는 부분이니까 문장 삽입 물어보기 좋겠죠.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야. 근데 너는 그냥 동물이 아니잖아. 그냥 동물, 개 같은 동물 아니잖아. 뭐야? 생각할 수 있고요. 도덕적이잖아.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intelligent, morality, 뭐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who부터 biology까지 묶을 거고요. who 체크하셔서 콤마 찍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계속된 용법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sk 다음에 whether 나와 있어. 뭐뭐 인지 아닌지를 물어봐. 근데 ask의 목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단순한 자리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if로 충분히 바꿨을 수 있겠죠. 하여튼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겠죠. 왜 그러냐면, 인간, 개인적인 인간은요, 할수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do make 진짜 그래 왔어요. 그런 선택을 해 왔어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to sacrifice 그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선택을 해 왔대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삶을 구하기 위해서요. 다른 인간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요. 즉,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삶을, 심지어는 다른 동물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할 수도 있어?
인간이 도덕적이고 지적이기 때문에 멸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냥 단순하게는 삶을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희생이라는 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멸종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 그치?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 동사는 can부터 do make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and로 연결해서요. 그래서 can make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do make 실제로도 했어요. 라고 해서 뒤에 있는 do 같은 경우는 동사 강조해주는 거 진짜 그랬어. 같은 느낌이죠. 뒤에 to sacrifice 같은 경우는 희생하는 선택을 해요 라고 해서 to 부정사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sacrifice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단어요. 희생하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인텔리전트하고 뭐라든지 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예를 들어줄 거야. 자, 근데 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근데 Let's imagine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hat choice 그러한 선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떤 선택이냐면 between biology 뭔가 이제 생물학적이 고요. morality 도덕적인 것 사이에서의 선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on a global scale 조금 더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biology하고 morality한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 biology한 거는 내가 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난 어떻게 해서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럴러티한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래, 도덕적으로 내가 사는 것보다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인간의 종을 포기하는 게 낫겠지 라는 거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쵸?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 한번 선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what if라고 하면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preserving the human species 인종을 보존했어요. 즉 biology란 선택이겠죠. 이 인종을 보존을 하는 것이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뭘 의미하는 거? eliminating or abandoning all other life on earth.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의 다른 생명체를요 없애버리고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떨까? 즉, 이 지구상에 인간 말고는 다 없어질 거야 라는 걸 의미한다면 어떨 것 같아? 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또는요, what if 만약 이런 거면 어때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도 당연히 preserving the human species를 의미하는 거겠죠. 만약에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요 means 의미한다면 어떨 것 같아? humankind 인종이 인류가 그 뭐야 존재할 거예요. 근데 only in a state 이런 상태로 존재할 거래요. 미주를 굉장히 비참하고요. deprivation 박탈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또는 in a eternally 굉장히 영원히 inhospitable 굉장히 황량하고요. alien environment 굉장히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될 것 같지? 생각하면 될 것 같죠? 뭔가 이렇게 화성에 인간만 이렇게 존재한다거나 뭐 좀비 때 있는데 나만 살아남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랬을 때 너만 살아남으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치? 뭐 나무도 물도 없는데 너만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라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뭐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한테 주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etween부터 morality까지 선택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biology한 선택을 의미하는 거는 이 인종을 유지하는 선택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morality한 거는 인종을 유지하지 않는 거를 얘기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라고 해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가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preserving the human species,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preserving the human species 이 부분이 인종을 유지하는 거니까 biology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당연히 동명사 주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means 라고 해서 단수 취급한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게 이제 단어들이요. 이런 것이 의미하면 어떨 것 같아? Eliminating, abandoning 체크하시고 자 중간에 or 있으니까 두 개 ing, ing 해가지고 병렬 구조 연결한 것만 한번 확인할게요. 앞에 means 있기 때문에 abandon에 s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순 있어요. 자, 뒤에도 똑같은 구문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살짝 구조가 다른 게 앞에 거는 mean 다음에 mean ing 동명사가 반복이 됐었지, 그쵸?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는 mean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왔어요, 그치? 이거저스트라는 동사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 대절이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humankind, 이거저스트 이렇게요. 당연히 여기서 what if it means 그것이 의미한다면 어떨까? 여기서의 it도 그 preserving the human species 요거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인간만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는 게라면 어때? 이렇게. 자, 당연히 계속해서 미저리한 상황, deprivation, 뭔가 계속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요. 계속 부정적인 상황 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나는 inhospitable, 뭔가 척박하고 좋아질 상황이 아니야. alien한,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그런 환경 속에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일종하라는 거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은요, not to argue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대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Space settlement, 이 우주 환경이요, 우주 정착이요. 아까 얘기했었지, 그 뭐냐, 제2짐이 들어가는 앞부분에서 이제 지구가 고장나서요, 뭐 지구를 이제 고쳐 쓰는 것이 우주에 정착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앞에 이제 그런 얘기였어. 우리가 지구 고장났으니까 우주로 가는 게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것이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대절을요. 우주 정착이라는 게 완전히 이어질 거라는 거, 이러한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오히려 뭐냐면 to ask 물어보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There is any imaginable case.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allowing or causing humans.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 주어예요. 즉, 인간한테요. 인간이 멸종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멸종하는 것을 야기시키는 것이 조금 더 윤리적인 선택인 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 완전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때? 완전 우리가 비참할 수도 있는데, 완전 이렇게 박탈당할 수도, 너만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 최악이 될 거야, 결과적으로 이럴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멸종하는 것이 조금 더 윤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그냥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인간 멸종에 대해서 인간 멸종을 인간 종을 보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를 던져주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 맨 마지막 부분은 not A, but B 요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A to 부정사, to 부정사 요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 보이죠? 병렬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나대의 버피로 탭부터 시나리오까지 한번 쭉 묶어주시고요. 뭐
this worst case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this worst case가 앞에서 이러면 어때? 이러면 어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장 삽입 포인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지고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앞에 나와 있던 이제 이 but 부분이요. 당연히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쓰기 좋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대의 법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문장을 아예 분리시켜서 구조를 다르게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오히려 그냥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해서 letter이라는 연결사가 쓰였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나눠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사실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쪼갠 다음에 요 문장 가지고 문장 삽입 따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레더 연결사 한 번 더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해서 whether부터 choice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in부터 choice까지 앞에 있는 이런 상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imagine over case가 주어절이에 지금 이렇게 도치돼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init 나왔으니까 뒷문장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겠죠. 뒷문장 지금 주어가 길어요. extinct까지가 주어 역할 할 거예요. allowing or causing 이 지금 오형식 동사로 동명사 주어가 쓰여서 인간이 그냥 멸종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늘 보는 것처럼 목적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들어갔고 결국에 종을 유지하지 않고 멸종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게 인간이 뭐기 때문에라 그랬어. 인간은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서 더 ethical한 존재잖아. 더 intellectual한 존재잖아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in which로 가져오는 문장에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allowing or causing 이 동명사 주어였기 때문에 is로 단수 취급한 거 동사 주의하셔야겠죠. 우리는 윤리적인, 우리는 약간 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봤을 때는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인종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 종을 지속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의미고 의미이자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간은 또 뭐 지적인 존재다 보다 보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 종을 보존한다라는 게 다른 생명을 말살한다 라고 보면은 어때? 아니면 인간이 너무 황량하거나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존재를 하면 어때? 라는 거를 상상해 봤을 때요. 멸종이 뭐야? 멸종이요. 오히려 인간이 멸종하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해보자는 거야?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쵸? 뭐에 대해서? 인간 종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요. 근데 어떻게? 좀 윤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적인 동물이니까 이렇게요. 됐죠?